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도치파파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시간인데요.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준비해 왔을까요? 저희 똑똑이가 이제 두 살이잖아요. 두 살이 되고 나서 베이비 카페를 가고 키즈 카페를 가고 이제 밖으로 자꾸 나가 놀려고 그래요. 근데 여러분들, 엄마 아빠분들, 비가 오거나 그리고 집에 있어야만 될 때, 아기가 아프거나 그리고 비가 올 때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. 집에 있을 때 우리 아기들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다면 엄마 아빠들 상상이나 가시겠어요? 집에 있을 땐 우리 아기들한테 장난감들이 있어야 됩니다. 장난감. 그래서 도치파파가 이번 시간에는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시간에서 우리 똑똑이가 가지고 놀 만한 새로운 육아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육아 아이템인지 도치파파가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짜잔, 짜잔! 바로 이겁니다. 이거. 이게 뭐냐면 스키팝 아기 체육관이라는 장난감이에요. 아기 장난감인데 저희 똑똑이가 5개월 정도 됐을 때 도치파파가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해서 피셔프라이스 아기체육관이라는 것을 빌려와서 했었잖아요. 그것은 이렇게 누워서 발로 뻥뻥뻥뻥뻥뻥뻥 차는 건데 이거는 신생아 시기 때부터 3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기 장난감입니다. 스키팝 아기체육관. 일단 이 장난감을 저희 똑똑이 이모한테 선물로 받았거든요. 지금 저희 똑똑이가 16개월이거든요. 저희 똑똑이 시기가 되면 자꾸 무슨 집이나 무슨 이렇게 구멍이나 그런 곳을 자꾸 들어가서 놀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장난감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여행 갔을 때 텐트 치고 놀잖아요. 그렇게 텐트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돼 있어서 밑에는 패드가 깔려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인형들을 설치해 줄 수 있고 반짝반짝이는 장난감도 묶어둬서 우리 아기들이 놀 때 정말 금상첨화예요. 실내에서 놀 수 있는 큰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아기 장난감. 자, 그러면 저희 똑똑이가 이 스키팝 아기 체육관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. 똑똑이를 불러볼까요? 똑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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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줄게. 똑똑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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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록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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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哇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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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哇
우와. 원래 캠핑 가서 누가 아빠랑 누가 하는 거 같은데 얘기는 해줬는데 다 완성되면 이제 한 거야?
미치벌리네. 간다. 우와. 완성! 완성! 디디디딜, 디디디딜. 완성! 완성! 똑똑이가 놀 거예요. 우와. 곰돌이 같이 놀자. 우와. 그거 뭐야? 그거 뭐야? 베개. 우와. 그 나무네. 이야. 짜장 짜장 짜장. 이거 볼까? 노란 병아리. 삐약삐약 안녕 얘들아. 안녕 얘들아 해야지. 안녕 삐약삐약. 병아리들이 태어났어요. 삐약삐약 엄마 우리 나들이 가요. 그래? 함께 나가겠구나. 아차. 우와 삐약삐약 있다. 귀엽다 귀엽다 해줄까?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. 저 따당 옹기종기 엄마 닭과 병아리들이 함께 걸어가요. 우와 엄마 닭? 저 병아리 닭 병아리 귀엽다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엄마 닭? 삐약삐약 아니야? 삐약삐약 엄마 우리 아들이 아 엄마가 삐약삐약 있어? 어? 아가들이 삐약삐약 있지? 엄마는 꾸깨우 자 어? 그런데 엄마 닭이 안 보여요. 삐약삐약 몽몽이 아저씨, 우리 엄마 받아요.